to start with? 저희가 이제 그럼 집에서 뭘 어떻게 뭘로 시작을 해볼 것인가?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관심사예요. 우리 애가 파닉스를 뗐기 때문에 지금 디코더풀 북을 읽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. 우리 애가 이 책에 있는 영어 단어를 다 모르더라도 이 책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읽어도 되는 거예요. 보통 시리즈 책을 사시면 뭐 이렇게 레벨로 된 거 사시면 어머님들 오류가 뭐냐면 레벨을 더 소중하게 풀어서 내가 책을 더럽히거나 동생이 찢을까봐 레벨1부터 비닐을 소중히 풀어서 잘 모셔놓으시죠. 한 번씩 읽어보라고. 아니에요. 얘도 저희가 뭐 레벨 7단계까지 있는 책을 샀다고 하실 때 다 풀어놓으면 애들은 알든 모르든 1도 갔다가 6도 갔다가 2도 갔다가 5도 갔다가 이래요.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. 엄마 생각에 우리 애나 지금 레벨 2는 반도 못 읽을 거야? 그러니까 요번에 더러워지기 전에 나중에 중고로도 팔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 하실만 우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. 그럼 시작을 공룡에 관한 영어 서점 가시면요 막 그 도감 요새 너무 많아요. How to, what is 뭐뭐뭐, why 얼마나 많아요? 애가 좋아하는 책 손을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. 내 아이가 공주를 너무 좋아해. 요새는 그 디즈니 프린세스에 관한 거 책 엄청 많거든요. 요새는 내 아이의 관심에 맞는 책이 없어서 내가 책을 연결 못 시켜줬다는 완전 거짓말. 그건 어머니 게으르셔서 그런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. 아이의 관심사 잘 알려면 평소에 내 아이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셔야 되겠죠.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거를 레벨보다는 우리 여기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.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교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어머님들이 시리즈 교재를 왜 사시냐면 어머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요 시리즈에서 몇 번 뽑고 겹치지 않지만 뭔가 연결해내기끔 요 시리즈에서 몇 개 뽑기는 힘들죠. 전문가의 저희가 하기도 그건 힘들어요. 출판사에서 교재 개발을 할 때는 엄청난 그 서치하고 조사해가지고 통합한 끝에 우리가 뭐 20권이면 20권, 30권이면 30권 안에 요 주제를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. 즉, 어머님들은 좋은 교재를 선정을 하셔서 꾸준히 그 교재를 쭉 하시는 게 좋고 우리 애가 좀 신체가 느낀다 그러면은 다른 서브 교재랑 뭐 두세 개 정도 섞어서 왔다 갖고 이거를 끝내고 BCG를 하겠다가 아니에요.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교재를 보시는 게 좋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이거는 뭐 좋은 교재를 고르셨다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과거입니다. And 명확한 타겟 어휘 문장. 자, 우리가 딕션 같은 경우는 요새 너무나 패턴 유형화 많아요. 레벨드리더 사시면 보통 이런 거예요. 뭐 주인공 이름이 제니라고 치면 Jenny went on the slide. Jenny went on the seesaw. Jenny went on the merry-go-round.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장 스템이 있고 거기에 한두 단어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디코더블 북이 있습니다. 그런 책의 단점은 스토리라인이 좀 빈약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픽션 같은 경우에 물론 그걸 학습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읽지 못하더라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어야 되고요. 또 이제 남픽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책이 잘 없어요.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애가 남픽션 좀 했으면 좋겠는 생각은 있으시잖아요. 보러 가면 왠지 너무 어려워요. 내 애가 못 읽을 것 같은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. 왜냐면 남픽션은 그 목적 자체가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파충류를 설명할 건데 파충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류는 알을 낳는다,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. 이 말을 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다양한 문장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. 다양한 문장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남픽션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접했을 때 사실 쉽게 그림이 괜찮으세요? 그림이 주는 그런 흥미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쉽게 손대기는 또 엄마가 쉽게 이렇게 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브레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들 리더의 그거를 잘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나중에 온라인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처음에 단어를 배우고 문장 첫 문장에 읽으면 거의 끝 문장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 같아요. 왜냐면 저희가 배우는 단어 나머지 부분은 똑같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픽션에서는 패턴들 리더가 너무 이야기 구성이 없어질 수 있고 허술할 수 있는 단점이지만 픽션은 그렇지 않죠. 정보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픽션에 대한 패턴들 리더가 있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양질의 사진과 사파 뭐 이거는 뭐 그렇죠.
사진 엄청 비싼 거 아시죠? 몇 백만 원.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벌이 그 꽃불을 따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벌이 꽃이 안 앉아 있으면 되겠죠.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대로 된 이 텍스트랑 이 포로가 제대로 매치되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사진 자체 퀄리티도 좋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삽화나 또 사진 이런 게 좋습니다.